너무 많이 먹었나? 그렇게 천천히 드시라고 했잖아요. 너무 맛있어서 그랬죠. 소화제 먹어도 안 들어가고 손이라도 따야 되나? 손이요? 싫어요. 왜요? 아니, 손 따는 건 무섭단 말이에요.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. 감독님 복이랑은 딴판이네. 이래. 아유, 제가 좀 그래요. 이래서 누구 하나 제대로 챙기겠냐고요. 그죠? 아, 그럼 어떡해요? 아, 가면서 동네 한 바퀴 돌게요. 그럼 괜찮을 거예요. 엄마, 할머니, 드릴 말씀 있어요. 우리 강아지 왜? 뭔데 그래? 나도 들어도 되는 거니? 네, 아저씨랑도 관련 있는 거니까 같이 들으세요. 저 아빠한테 가는 거 다시 생각해 볼게요. 그게 정말이야? 네, 아무래도 전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. 말이라고! 엄마 옆엔 당연히 아들 있어야지. 고마워, 아들. 근데 너 정말이지? 말 바꾸기 없기다. 내가 태의방을 당하고네. 역시 생각했던 대로 깔끔하네. 할 말이 따르지. 뭔데? 아저씨 왜 이렇게 허당이에요? 믿음직하고 엄마 잘 챙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그치. 내가 좀 그래. 아, 그래서 아빠한테 가는 거 생각 바뀌었구나. 그래. 윤 작가님 옆에 네가 있어야. 아저씨 일부러 그러신 거 알아요. 어? 저 보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안다고요. 티 났어? 네, 너무 어설펐어요. 그랬구나. 근데 왜 많이 바뀌었어? 일부러 그런 거 알면서. 아저씨 때문에 바뀐 거 아니에요. 제가 아빠한테 간다는 얘기 했을 때부터 엄마 너무 힘들어한 거 알아요. 할머니는 아저씨 걱정할까봐 지금도 억지로 밝은 척 하는 건데, 속으론 되게 힘들 거예요. 저러다 또 쓰러질까봐 걱정된다고요. 걱정돼서 도저히 아빠한테 못 가겠어요. 이런 마음으로 아빠한테 갔다가는 맨날 엄마 걱정하느라 밤샐 것 같아요. 그래, 역시 태극이가 생각이 깊구나. 고맙다.